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난 10주 동안 십계명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저에게도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적어도 10주 동안 다음 주에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지 않는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본문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참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십계명이 딱 끝나니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또 신음하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것은 이제 부흥회를 앞두고 또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계속 이어질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감동을 주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뜨거운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되었고 이제 코로나도 점점 또 우리가 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이런 때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이전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아서 또 신앙에 또 힘있게 또 전진하는 이번 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 오늘 짧게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도 무려 세 번씩이나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구약시대는 규례에 따라서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항상 불이 타올라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들이 이 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이 고민하고 또 힘들었으리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저녁이 되면 이제 낮에 한참 드렸던 이런 제사가 멈추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날 아침에 다시 제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불을 누군가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불이 이렇게 화력이 좋은 어떤 기름이나 또 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밤새도록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은 과거의 제사장들이 받았던 이 명령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불이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끄지 말아야 될 불 첫 번째는요 예배의 불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겠죠. 이 제단 그리고 성막 다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첫 번째 짓게 되는 거룩한 천막이 하나 생기게 되죠. 우리 찬양팀의 이름이 터버너클 찬양팀이기도 한데요. 이 터버너클이라고 불리는 이 성막, 거룩한 텐트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막 안에 등불을 하나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등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켜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기름도 보통 아무나 쓰는 기름이 아니라 아주 거룩하고 순전하게 구별된 이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라 이렇게 기름까지도 지정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항상 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번제단, 이 번제단은 제물을 놓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인데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 순간에는 불이 좀 꺼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사 드릴 때만 불을 붙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제물로 제사 드리지 않는 순간에도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왜 그랬을까요? 이 불이 아무나 붙일 수 있는 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붙여주셨던 그 불이었고 그 불을 계속 꺼뜨리지 않도록 지속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기 때문이죠.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한다고 하면은 성막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예배당의 불을 이제 말씀대로 올리브유를 태우는 등불을 설치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우리는 다 이렇게 LED 전등을 달고 있습니다. 고쳐야 될까요? 바꿔야 될까요?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러면 번제단의 불도
항상 타야 하는데 우리 제단 위에 강대상 위에다가 이제 뭐 화로를 만들고 불을 계속 붙여야 될까요? 꼭 그런 거 아니죠. 이 시대에는 피의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제사를 또 예배를 드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의미로 이 시대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성막, 제단의 불을 끄지 마라. 무슨 뜻일까요? 성막이나 제단이나 우리는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이죠. 예배. 예배가 멈추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의 불 또 제단의 불이 꺼졌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곳에서의 예배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겠지만 이 시대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교회의 건물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그런 무리들도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그 교회와 그 각 개인의 심령 속에 등불과 또 이 하나님이 주신 불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있고 참 교회가 있고 불이 꺼져서 냉랭해진 그런 심령과 그런 성령님이 떠난 교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불이 꺼지지 않는 예배가 될까?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만 불이 꺼져 있는 예배가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예배가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불이 켜 있는 예배일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부분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거룩한 예배다 하는 거죠. 거룩한 예배.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만나셨을 때에도 여호수아를 만났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게 뭘까요? 그 땅이 깨끗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땅이 되었을 때 그 땅이 거룩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내 발에서 그 죄 많은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6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에 어떻게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 평상복을 벗어버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예복을 입으라는 것인데요, 세마포로 만든 긴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속바지 같은 것을 받쳐 입는 것이죠. 당시에 옷이 그렇게 많이 갖추어지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단출한 겉옷을 입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이 드러나고 또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만큼은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으로 돌아갈 때에 이 예복을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 예복을 벗고 일상의 삶을 살았던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가라.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옷까지 하나라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령의 문제이긴 하지만 옛날 어르신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특별히 이미 많이 돌아가신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뭐 옷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다 이제 초라한 한복을 이렇게 입고 사신 분들이 참 많은데 내일이 주일이라면 그 몇 벌 되지 않는 옷도 깨끗하게 또 빨아가지고 다 이제 데레미질해서 다 걸어놓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걸어놓으셔가지고 주일날 입고 갈 옷을 미리 이렇게 싹 준비하세요. 참 우리 옛날 어르신들
옷 몇 벌 없는데도 주일날 입고 갈 옷을 따로 준비하시고 또 열심히 뭘 데리세요? 뭘 데리나 봤더니 헌금 데리는 헌금 데려. 그냥 쓰던 돈 뭐 드려도 되죠. 누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인데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빳빳하게 데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죠. 얼만큼 예배를 귀히 여겼는가? 귀히 여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거룩성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성.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배당을 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접근성이 있고 횟수가 잦은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사모하고 기다렸던 예배입니다.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재물을 준비하고 구별시켜놨다가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강도 위협을 피해가면서 성전을 향해 갔습니다. 저 멀리 성전이 보일 때 두근두근 거리는 가슴을 안고 달려갔습니다. 왜 그렇게 행복한 설레임으로 예배당을 찾아갔을까요? 저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첫째는 죄사함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온 재물을 통해서 내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할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치유를 받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타났는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예배를 거룩함으로 준비하고 내가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내가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동일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모든 실수로 지은 죄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했던지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주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올 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되고 우리도 거룩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그들이 감격하는 것은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레임과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지금은 뭐 친정도 자주 갑니다만은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적어도 한 80세쯤 되신 어르신들은 참 친정 가기 어려운 시대를 사시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수년 동안 못 가다가 처음으로 이제 친정 가실 때 고향 가는 길이 얼마나 행복하셨어요, 여러분? 동네 오기 갈 때 감나무나 대추나무나 읽어보면서 아직도 있었네 하면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 집이 그렇게 설레고 행복하고 가고 싶은 집이었어요? 거기에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기쁘게 고대하고 사모하는 이유는 예배당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설렘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그런 설렘 가지고 예배하고 그런 믿음 가지고 예배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형상으로 피 묻은 못 자국난 손으로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라 하는 것이죠. 그 예배가 바로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거룩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지난 2년 반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억지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래도 예배가 멈추어지지 않게 하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배가 멈추어지지 않기 위해서 수고한 여러분들께 참 감사해요. 영상으로만 예배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에도 우리 찬양팀들이 다 나와서 목숨 걸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애들 한 명 놓칠까봐 막 전화하고 문고리 신방하고 막 드라이브 스루까지 해가면서 애들 만나고 박해진 자리에서 정말 눈물로 헌신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신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코로나를 이제 삶 속에서 받아들이고 이제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일어나야 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예배를 회복할 때가 됐고
공동체의 예배를 회복할 때가 분명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년 반 동안 참 열심히 예배했지만, 더 간절하게 예배했지만, 여러분 예배의 힘은 역시 공동체 예배더라고요. 많이 같이 모여서 뜨겁게 박수치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그렇게 예배한 공동체 예배할 때에 정말 나는 조금만 꺼져가는 불이었는데 뜨거운 성도 옆에 있다 보니까 나도 막 뜨거워지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정말 2년 3년 동안 주여 삼창 제대로 부르짖지 못해요.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이제 이번 부흥회를 기점으로 해서요, 시작으로 해서 우리 한번 다시 열심히 모이는 데 한번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 좀 걱정되는 건 이렇게 열심히 이제 모입시다라는 제가 이런 설교를 거의 하지 않았잖아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너무 존중하고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제 현장 예배 좀 드립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격리 중에 있는 분들이 핸드폰 놓고 그냥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약간 내가 가족 중에 누가 확진자가 있어서 걱정스러운 분은 억지로 나오는 거 아니죠. 그런 걸 말씀한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이제 이 부흥회를 시작으로 한번 다시 예배당 찾아서 우리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끄지 말아야 될 두 번째 불은요, 헌신의 불이다. 헌신의 불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제사장이 정말 고상해 보이고 신령해 보이고 멋지게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학생 때부터 교회에서 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전도사님, 목사님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맨날 양복 입고 다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인사를 하고 그래서 자기도 신학교를 가겠다 그래요. 근데 신학교 가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전도사님, 목사님들 보니까 멋있어 보여서요, 이렇게 대우받는 것처럼 보여서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들어와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마냥 거룩하고 행복하고 세련된 모습은 아닐 겁니다. 제사장들도 그랬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존경받는 종교인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보이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면 이거 도살장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돼요. 도살장. 날마다 재물을 잡아요. 꽥꽥 소리 나죠. 재물 잡을 때마다 소 잡죠, 양 잡죠, 비둘기까지 목을 따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이 제단입니다. 그리고 또 고기가 타는 냄새예요, 여러분. 배고플 때는요 숯불갈비 집 지나가면 너무너무 먹고 싶어. 근데 내가 한 끼만 배부르게 먹으면요 역겨워지는 것이 고기 타는 냄새입니다. 이 제사장들은요 도살장이에요. 짐승을 잡아요. 계속 번제를 드려요. 아주 온몸이 고기 타는 냄새에 쩌들었을 겁니다. 손에는 기름으로 쩌들었을 거예요. 너무나 고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신입니다. 헌신.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또 교회에서 이런 직분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제사장들과 같은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지치는 것 같아요. 교회의 사역은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는 일이 참 많아요. 아, 내가 한번 찬양대 해볼까? 한번 교사 해볼까? 안내 요원들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안내 요원 한번 해볼까? 또 우리 집사님들이 가끔 얘기해요. 집사님 같은 분이 주일학교 교사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 하다가도 아주 고민하다가 선뜻 못해요. 못하는 이유를 제가 압니다. 한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빠져들어가는 늪처럼 나는 가라앉을 거야. 한번 한다고 해놓고 1년 만에 나올 수도 없고 2년 만에 나올 수도 없고 내가 이 헌신에서 탈피하는 길은
교회를 옮기는 방법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식당 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참 고단하더라고요. 큰 힘 없이 다듬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식당 하는 시간만 식당 하는 게 아니라 식당 끝나고 일을 하시고 새벽에 일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야채 다듬고 뭐 육류를 다 손질하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고단. 이게 하루만 합니까? 이틀만 합니까? 계속 10년, 20년 일을 할 때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의 모습이 약간 이게 좀 투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도 참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은 사명 때문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 업무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끊임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언젠가 때가 되면 그만할 때가 반드시 와요. 그만할 때가 와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참 정말 감동적인 분을 기도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전 너무너무 힘들어서 걷질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아무데도 안 가신대요. 이렇게 등산이라도 한번 간다고 산책 한번 갔다 오면 하루 종일 쓰러져 계셔야 돼요. 그래서 친구도 안 만나요. 경로당도 안 가요. 아무데도 안 가요. 그러다가 힘을 잘 비축해서 교회에 나오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또 쓰러지죠. 그분 기도해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하나님 만날 때까지 당신의 다리로 걸어서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다리로 걸어서. 우리가 날마다 교회를 나오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그만하시면 우리가 예배당에 올 수도 없어요. 헌신도 내가 건강하고 힘이 있으니까 하지, 어느 날 그만하시면 안 돼요 집사님, 이런 날도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끊임없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헌신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재만 남기 때문에, 재만 남아요. 정말 이 거창한 제단 안에 아주 향기로운 재물을 다 갖다 놓고 불을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런데 잠시 지나니까 재만 남아, 아무것도 안 남아요. 헌신이란 게 바로 재만 남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0년 일하고 20년 사역하고 30년 사역해요. 찬양대도 30년 할 수 있고 교사도 30년 할 수 있고 또 교회 각 여러 사역대에서 은사대로 10년, 20년, 30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줘. 아니, 내가 30년 이 일을 했는데 아이고 안수집사 권사도 떨어뜨려 열받아 죽겠네. 정말 속상하잖아요. 세상에서 30년 근속하면 표창장이라도 주는데,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힘을 쓰고 헌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여러분, 헌신은 재만 남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이 어떤 신하다가, 목사님 나 진짜 못해먹겠어요, 못하겠어요, 나 진짜 이런 헌신 못하겠어요. 왜 그러세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이런 얘기하고 비난하고 막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쫓아가서 집사님 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또 뭐 중재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말에 상처를 입고 열심히 하면서도 못한다고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소리도 듣고. 헌신은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밥줄이라도 걸려있으면 어떻게 할 텐데, 이거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갈등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할 때에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마음이 상하고 내려놓고 싶은 이유는 내가 살아있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죽어져서 나는 죽고 죄만 남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산다, 이것이 헌신이다 생각하면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과 우리가 생각하는 헌신은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화목으로 쓰는 나무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나무들 가운데에 벌레가 먹었거나 뒤틀어져서 제목으로 쓸 수 없는 것들은 쓰지 말고 아주 깨끗하고 반듯한 나무만 이 번제단에서 화목으로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뭐 벌레가 먹었든지 비틀어졌든지 똑바르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불만 잘 타면 되잖아요. 불만 잘 타면 되잖아요. 재물만 잘 태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 중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께 한번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은 최고의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저 집사님 저렇게 멋지게 헌신하시네. 저 집사님 저렇게 많은 걸 하나님 앞에 드리셨대. 야,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 최고의 것을 바라보는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나무들 가운데서 그래도 반듯하고 벌레 안 먹고 깨끗한 거 구별해서 드리면 최선의 것으로 받으신다는 거죠.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황소를 갖고 오네요. 돈이 많은 사람인 황소를 갖고, 어떤 사람은 너무 예쁘게 잘 키운 양을 갖고 와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품에 안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요. 내놓을 줄도 몰라요. 그러다가 살짝 내놓는데 보니까 비둘기 한 마리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그 상한 심령을 더 귀한 제물로 하나님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헌신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시간 좀 남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이런 얘기는 안 된다는 거죠. 시간 남는 벌레 먹고 비틀어진 장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죠. 가장 전성기에, 가장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진짜 헌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헌신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일일 수도 있고, 나는 제가 돼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헌신이 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결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헌신이 있게 될 때에 헌신의 불이 우리 제단에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 여러분, 성령의 불이 없으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없는 예배, 예수님의 영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 두 종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불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불. 여러분, 최초에 이 제단에 불을 내리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9장 24절에 나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떨어져서 그 불이 계속 꺼지지 않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보니까 이 불이 꺼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론의 제사장의 아들들인 아답과 나비후가 있었는데 소홀하게 한 거죠. 제단에 불을 끄지 마라 하셨는데 좀 게을러서 이 불을 꺼뜨렸어요. 그래서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몰래 딴 데서 불을 이렇게 가져와서 불을 피웠는데 하나님이 노하셔서 불이 쏟아져 나와서 이 두 사람을 불살랐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불인데 남들이 보면 똑같은 불이에요. 똑같은 화력을 가졌고 똑같이 재물을 태울 수 있는 기능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또 우리 예배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냥 아무 불이 아니라, 교회의 모양, 형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의 불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 예수의 불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제단에, 우리 심령에, 우리 교회에 정말 떨어질 때 우리 심령이 예수답게 되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 닮은 교회가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 위의 불도 그렇고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불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마가다락방에 주신 성령의 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제단에 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단 위의 불을 꺼뜨린 것도 사람이고, 마가다락방에서 뜨거운 성령 체험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불이 꺼뜨린 것도 바로 그 사람이라. 주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관리하는 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과거에 뜨거웠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세신자가 막 뜨겁게 하는 거 보면서 나도 옛날엔 그랬어, 추억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도 한때는 뜨거웠어, 나는 한때도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방언기도도 하고 나는 정말 열심히 한 적이 있었어. 그런데요, 지금은 그것이 많이 식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받았던 것을 추억만 하지 말고 그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기도 외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없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가 정말 좋은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이 두 주간을 다른 것보다도 우리 식어진 가슴이, 꺼져가는 우리의 심령의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 같은 사람 말하기를,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지지 않겠다. 기도를 쉴 때에 성령님이 소멸.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가장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시는 것을, 성령이 소멸되는 것을 가장 가슴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기 위해서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어진 여러분의 심령에, 식어진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이런 시간들이 간절히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제단에, 또 우리의 심령에, 또 왕같은 제사장 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똑같은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고, 헌신의 불이 꺼지지 않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